Do you expect? 너 기대합니까? The physical expression, 신체적인 표현이 of pride, 자신감을, 자신감의 신체적인 표현이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 아니네. 네가 주어고 기대합니까? 요것이 to be, expect가 5형식 동사니까요. 투부정사형 들어오겠네요. be.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냐고. 그래서요. 얘가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줘서 베이스들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너 기대합니까? 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문화적으로 LY가 되어야겠죠.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특정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여러분은 기대합니까? 신체적인 표현이 자부심을 드러내는 신체적인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또는 문화적으로 어떤 특정적인 또는 구체적이라고 당신은 기대하십니까? 아, 벌써부터 소재가 조금 어렵지, 그지? 벌써부터 소재가 어려운데, 이거의 이제 핵심 소재는 뭐냐면, 신체적인, 자신감에 대한 신체적인 표현이 첫 번째 줄에 나왔던, 요거는 좀 체크를 하고 갈게. 요 놈이,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요 놈의 핵심 소재예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기반을 두고 있는 거냐, 아니면 문화적으로 볼 거냐, 생물학적으로 볼 거냐, 이 얘기야. 그 자신감을. 자, 그렇게 기억하고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갑니다. 심리학자 제시카 트레이시라는 사람이 has found, 발견했습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일단,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어도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옵니다, 이거는. 자,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은 can recognize,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끊어주세요. When a person,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차 있을 때, 이건 능동이 되겠지? 자신감을 느낄 때. 됐죠? 당연히 능동이지.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느꼈을 때 젊은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리코그나즈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근데 리코그나즈는 목적어가 없어도 돼요. 게다가 뭘보 네모 칠게요. 게다가 그녀는 또 발견했습니다. 됐을 쓸 거냐 왔을 쓸 거냐인데 일단은 볼게요. 자, population에 S가 붙었지. 그러면 인구들 이렇게 하지 말고 집단이라고 보면 돼. 인구 집단들은 with minimal western까지 가로닫자. 아주 적은 서구에 접촉한 인구는. 근데 그럼 봐봐. 아주 적은 서구와 접촉한 고립하고 있는 인구야,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야?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지, 그지? 이디. 고립되어 있는. 자, 그러면 봐봐. 고립되어 있는 인구는 또한 동사가 누구냐면요, 지금 identify의 그가 동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가 돼야겠지.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accurately, 정확하게. 자, 동사가 identify예요. 그럼 population이 주어가 되고 있지. s가 붙었으니까는 s 붙이면 안 되겠죠. identify로 갈게요. face가 아니라. 다시 갈게요. 게다가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고립된 그 인구 집단들은 최소한의 서구의 접촉을 가진 고립된 그 인구 집단들은 정확하게 뭐 한다고? 알아본다라는 것을. 그 신체적인 신호들을. 됐지? 그 신체적인 신호들 밑에다 적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physical expression of pride가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고신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왔으니까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가면 되겠네요. 4번 문장 볼게요. 이러한 신호들은 주어 표시해주고요. 신호 들이니까요. S 붙이면 안 되겠죠. 포함합니다. 포함됩니다라고 해석하더라도요. 이거는요. 능동수동이 아니에요. 포함합니다. 뭣뭣을 포함하는 거죠. 웃는 얼굴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팔인데 어떤 판? 어떤 팔? 어떤 팔? 팔을 들어 올려진 거예요. 들어 올려진 팔. 이 뒤로 갈게요. 웃고 있는 얼굴. 들어 올려진 팔. 그리고 가슴인데 펼친 가슴이 되겠지. 펼쳐진 가슴이 되겠죠. 이것도 수동으로 갔어요. expanded chest and 그리고 pushed out torso. 자, 토스가요 상체래요. 상체. 토스가요 상체래요. 그래서 펼쳐진 상체, 밀어진 상체, 어깨 이렇게 펴고 그리고 팔 들어 올리고 웃고 있는 얼굴, 이게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갖고 발견해서 포함합니다. 자, 그럼 4번에는요, 구체적으로 자신감 있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피지컬 사인들이 나왔지? 피지컬 사인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 네 가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자신감을 나타내는 저기 피지컬 사인을 네 가지 쓰세요. 그럼 뭐 쓰면 되는 거야? Smile, face, raised arm, expanded chest, and 이거 쓰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 먼저 볼게요. 트레이시와 데이비드 메소모토라는 그 사람들은 익재민 실험을 당한 거야? 실험한 거야?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했습니다. 프라이드, 자신감의 반응들을 실험했습니다. 어멍 뭐뭐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ING로 간 거예요.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의 반응들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유도 매치에서. 2004년도 올림픽에서 그리고 패럴림픽 게임에서. 패럴림픽이 뭔지 알죠? 장애인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과 2004년도에 장애인 올림픽과 올림픽을 유도 경기를 경기에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프라이드 자신감들을 실험했습니다. 사이티드와 그리고 블라인드. 사이티드는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블라인드 애슬레스는요, 볼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선수들, from 37개의 나라로부터 온 이 선수들은 경쟁했습니다. 시합을 치렀습니다. 동사 부분이니까요, 뭐 ing 오면 안 되겠죠. 동사가 있어야겠죠. 경쟁을 치렀습니다. 이건 능동수동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동사가 있냐 없냐야. 경쟁을 치렀습니다. 승리 이후에 끊어주세요. 그 행동들은 요놈이 주어가 되겠죠. 그럼 봐봐, 보여지고 있는 행동이야, 보여진 행동이야? 보여진이 되겠지. 그치, 당연히 보여진 행동들은 by 누구에서? sighted. 그러니까는 비장애인과 볼 수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blind athletes, 볼 수 없는 장애인 선수들은, 여기까지 에 의해서 보여진 그 행동들은, 야, 행동들이니까 S가 붙었죠. 그럼 뭐가 되겠지? 뭐뭐였습니다? 매우 비슷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비슷했습니다. similar. were similar. 이러한 finding, 발견들은 제안합니다. 끊어주세요. 데디아를 제안합니다가 되겠죠. what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어 동사 보호 완벽한 문장으로 오기 때문에 대수로 갈게요. 자신감 있는 그 반응들은, 자신감의 그 반응들은, 아, 뭐뭐입니다? 이네이트, 선천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신감의 표현의 근원이야. 됐어? 이게 문화적이었던 거야? 아니면은 생물학적이었던 거야? 결국은 생물학적이라는 거지. 신체적 반응은 생물학적, 선천적이라는 거네요. 됐습니까? 위에다 적으세요. 자부심에 대한 신체적 반응은 선천적이다. 여기에서 선천적이라는 말을 쓰긴 했는데, 선천적이라는 말을 위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위에서 볼게요. 뭐라고 썼냐, 생물학적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했죠. biologically based. 맨 위에 형광펜으로 비춰주세요. biologically based 그리고 innate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오지 않았어? 둘 중에 하나가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을 것 같은데.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가 되겠다. 이네이트가 선천적인이라는 게 그거지. 생물학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야, 왜? 그 자신감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보고 학습할 수도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 학습할 수 없지.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결국,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뭐란 얘기야? 자신감을 나타낼 게. 선천적이라는 거지. 보고 배우는 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됐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요, 실험에 대한 얘기죠. 7번, 8번 묶어주고요, 5번, 6번 묶어주고, 2번, 3번 묶어주면은 AB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에 별표 치세요. 아니다, 7번 문장에 별표 쳐. 3번 문장 별표 쳐. 둘 중에 하나는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는 끼워넣기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아. 왜냐면 게다가 그녀는 발견했으니까 두 번째 발견을 보여야지. 아이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올 거는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이해됐지? 실험이 되고. 7번 문장이 된 이유는 뭐냐면 8번 문장을 바로 그 승리 이후에 나와야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를 한 다음부터 나와야죠. 6번 다음에 나오고 또 8번에서 바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3번, 7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됐고. 자, 1번 문장에서요. 1번 문장에서 형광펜으로다가 to be 밑줄, to be. 왜냐면 expect가 5형식 동사였기 때문에요. 투부전 형태로 나온 거고요. 이런 거 잘 볼 수 있도록 했고요. 3번 문장에서요. 고립된 ED 동그라미 치세요. 고립된. 4번 문장에서요. 4번 문장에서는 이거 니네 학교 서술형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 네 가지. Raise the arms, expand the chest, chest 돌아서 이거 영어로 적는 거 또는 한글로 적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5번에 컴피팅.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줄 건데요. 경쟁을 하고 있는 거니까는 능동으로 가야 돼. 수동으로 가면 안 되고요. 자, 역시 수동, 능동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니까는 연습 많이 하면 될 겁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32번 문제. 자, 32번은 뭐에 대한 내용인가 좀 볼까요? 때때로 어떤 사람은 is 뭐뭐입니다? acclaim. 자, acclaim 하면은 칭송하다라는 표현이야. 칭송하다, 칭찬하다라는 표현인데 칭찬하고 있습니다야 아니면 뭐뭐로서 칭찬받고 있는 거야. 뭐뭐로서 칭찬받고 있는 거네, 그지? acclaimed. 칭찬받고 있습니다. greatest. 최고라고. 가장 위대하라고. 끊어주세요.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는요. 대열 is가 나왔잖아. 그치? 주어동사 나왔죠. 대열 is 또는 a, few, basis. basis가 주어가 될 거야. basis가 주어가 될 거예요. 그럼 basis는 단수기 때문에 is 쓰면 될 테고 주어동사 일단 보였으니까는 because of는 안 되겠네. 뭐 때문에 칭송받을 거야? 있기 때문에. few야, little이야. 세지 않았으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little로 가라 그랬지, 그지? few를 쓰게 되면 무조건 세야 돼요. little로 가야 돼요. s가 붙어야 돼요. few가 있으면. 적은 베이시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for comparison 비교. 자, 됐어. comparison 네모쳐.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때문인 거야? 비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되겠지. 요놈이 내가 볼 땐 빈칸 출제로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comparison이 빈칸 출어 문제로 내용이 그거야. 자, 예를 들면 나왔으니까는 1번 문장이 그냥 주제문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딱 봤지? 그러면 그 위에 문장이 주제문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일단 제목을 그냥 굳이 적자면, 비교할 만한 근거가 없었,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이유 정도? 땡땡. 뭐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갈게요. 예를 들면, 발리니스 얀 쿠벨리크라는 이 사람은, was acclaimed, 칭송받고 있습니다. as,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칭송받고 있습니다. during, 뭐뭐 동안에, during도 동그라미 치세요. during, 뭐뭐 동안인데, while로 쓰면 안 되는 거야. while로 쓰게 되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요, 명사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during을 써야 돼요. while 쓰면 틀려요. 그의 첫 번째 여행 동안에, 미국의 여행 동안에, 가장 위대한 것으로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When impresario soul her, impresario는 이거 뭐야? impresario가요, 사리오가요, 기획자래요. 기획자, soul her이라는, 후록이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동사야. 저기, 능동이에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미국으로 1924년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왔을 때 몇몇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왔을 거야, 됐을 거야. He 주어 표시 had sleep a little. 자, had sleep 하면요 미끄러지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데리고 온 게 뭔지야? 약간 미끄러진 게 뭐냐? 실력이 떨어진 게 뭔지야? 실력이 떨어진 게 먼저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대과거를 쓴 거예요. 시점이 대가 과거로 가 있기 때문에 해제 오면 또 안 되는 거였었어. 약간 실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대시돼야겠죠. 완벽한 문장으로 왔으니까요. 하지만 솔 엘만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 미시카 엘만의 아버지인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어? 다른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했어. 그지? 다르게 생각해서 동사 꾸며주고 있죠. 그럼 LY가 돼야 돼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He said,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Oh, my dear 친구들,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 콜벨리크 이 사람은 연주했습니다. 파가니니 콘체르토를 오늘 밤 연주했습니다. 오늘 밤 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곡 이름 같아요. 콘체르토를 연주했는데, 콘체르토는요, 그 협주곡이라는 표현이에요. 에즈 동그라미 치고요, 에즈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봐봐. 스플렌디드 하면요, 훌륭한이라는 표현이야. 그럼 봐봐. 오늘 밤 콘체르토를 연주했습니다. 어떻게? 훌륭한, 훌륭하게. 훌륭하게 LY가 붙어야겠지. 그치. 지금 동사 꾸며주는 거니까.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모르겠으면요.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어떡하라고 했어. 이런 문법 문제 나왔을 때 에즈를 뭐하라고 해석했어. 지워. 그럼 뒤에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여기서 끝난 거야. 그럼 해석해 볼게요. 나의 친구들이요. 쿠벨리크는 연주했습니다. 파가니니 콘서트를요. 오늘 밤 연주했는데 훌륭한 연주했습니다.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훌륭하게 연주했어. 여기서 끝났잖아. 그지? 에지에지 있다고 니네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에지에지 있다고 고민하지 말고 에지에지 사이에 문법이 들어가 있으면 지우고 나서 뒤에 문장이 없다고 생각해. 그럼 편해져요. 앞에 에지가 있으니까 원뿌키니까 에지 쓰면 되겠죠? 되는 안 되겠죠? He was 쓸래? Did 쓸래는요? 밑에다 적어서 대동사 묻는 문제야. 그가 이제까지 했었던 것만큼이네니까 비동사를 받는 거야? 아니면 플레이를 받는 거야? 플레이라는 동사를 받지? 그가 했었던 것만큼. 그래서 디드가 돼야 되죠. 그가 ever 늘 했던 것만큼 훌륭하게 연주했습니다. Today 오늘 여러분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끊어주세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르게 기준이야? 다른 기준이야? 다른 기준이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have Emma. 너는 엠마를 엘만을 가지고 있고 하이 패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연주가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all of you 여러분들 모두 have developed 발전했습니다.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예술적으로 뭐 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인데 지금 have develop의 1번, have grown의 2번 이렇게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미술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술적으로 성장했고 above all 무엇보다도 in 지식과 그리고 이해에서 또는 감상에서 또는 감식에서 당신 여러분들은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The point is 별표 치세요. 요점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You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게 된 거야. 쿨베르크의 연주가 덜 잘한 게 아니라 잘이니까는 굳은 안 되겠네. 왜이래야. 그럼 쿠베르크 주어 표시, 플레이 동사 표시 연주했는데 저 완벽한 문장으로 왔지 그지? 이거는 왔은 안 되고 돼서 되겠지. 쿠레부카 못한 게 아니라 네가 뭐 알고 있는 거야?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요점은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니네 책 지금 지문을 보니까요. 자 빈칸 추론 문제가 선생님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 아까 첫 번째 문장 컴페어 리전에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다 그랬지. 이게 니네 요 부분이 니네 빈칸 추론 문제로 비코즈 이하 부분이 나왔거든요. 근데요 이 7번 문장에서요 You know more not that Kubelik plays less well 요 부분이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손색이 없어요. 니네들이 발전한 거지 그 사람의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보세요. 여기서는 주제는 이거로 봐야겠다. 주제 아까 주제문 취소하고요. 이건 이렇게 적으세요. 위대함을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 위대함을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 됐지?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문법만 볼게요. 자 일단 acclaim 있죠. acclaim 이게 무슨 뜻이라고? acclaim 칭찬하다. 2번 문장에서요 맨 밑에 보면은 head slipped 밑주고 head slip이 미끄러지다인데 여기서 의역을 했을 때는 적으세요. 의역을 했을 때는 뭐라고 쓰였냐면 실력이 떨어지다라고 된 거야. 의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온 게 먼저야 아니면 실력이 떨어져 있었던 게 문제야? 실력이 떨어져 있었던 게 먼저라고 생각했겠지.
자, 3번 문제에서는요. 자, 여기 지금 요 지문에서는요. differently 그리고 spendedly 해 갖고서는 li li가 3번 4번에 나오는데 사실 이게 흔치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데 누구를 꾸며 주는지를 잘 봐야 돼. 누구랑 연결이 되는지. 지금 다 동사들 꾸며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4번 문장에서는 별표 치세요. 4번 문장에 별표 친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as로 연결이 됐을 때 문법 나왔을 때 해결책한 방법은 as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지우고서는 뒤에 문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요, he did의 동그라미 치세요. he did. 그 뒤에 바로 있죠. he did. 왜 he did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랬어? 대동사지. 그 앞 문장에 동사가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놈을 찾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가 늘 연주했던 것만큼 연주했다라고 할 거잖아. 그치? did는요, played가 되는 거예요. 밑에다 적어 did 밑에다가. played이기 때문에 did로 바꾼 거예요. 앞에 can이 있었으면 can으로도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여기에는 좀 이 정도고.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32번 넘어오면서 좀 그나마 조금 볼만하네. 앞에 건 조금 지루하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잠깐만, 이거 묶을 수 있나? 됐어요. 문제 내기가 조금 까다롭네, 이거. 자, 33번. 왜? 자, 테세우스는 월스 뭐뭐였습니다. 가장 위대한 great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To the people of Athene, 아테네에서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When he returned, 그가 돌아왔을 때 끊어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잠깐만, home은요 여기 to 있으면 틀려요. home 자체가 집으로기 때문에 전체 다 to가 있으면 틀려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after war 전쟁 이후에 돌아왔을 때 그 배는 대부터 가로 열고요.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배는 어떤 배? Had carried 옮겼던 배. Him 그를 목적어 나왔고요. 완벽한 문장이야. 그를 옮겼던 그 배와 and 그리고 그의 그 사람들은 was 뭐뭐였습니다. 이렇게 가겠다. Was 뭐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주어가 되는 거고 was가 동사가 돼야 돼요. Was 뭐뭐였습니다. So 너무 treasured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요, so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그래서 that 밑에다 적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봐야지. so that 구문이에요. 그래서 그 townspeople 사람들은 preserve 보존했습니다. it 이것을 보존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and 수년 동안 계속해서 대대로 보존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뭐 하면서 교체하면서. 배는 하나였죠. each old 이것의 오래된 또는 rotten 썩은. 자, 프랭크가요. 여기서 널판지입니다. 널판지. 배를 만들 때 그 널판지 정도가 있겠죠. 널판지요. 널판지요. 활관 널판지를 했습니다. 교체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나무의 조각들로다가 널판지를 교체했습니다. 됐지? 자, 여기까지 끊어내세요.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사건의 발단. 교체하기 시작한 거야. 썩고 낡은 부분들을. 그 질문들은 주어 표시해 줄게요. 플러타크. 자, 플러타크라는 사람, 플러타크가 에스크 질문했던 그 플러타크는 사람 이름이에요. 요 놈도 주어 표시해 줘. 그럼 주어 하면은 가로 열어야겠지. 에스크 질문했습니다. 누구에게? 철학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은, 이렇게 해서 철학자에 대해서 가로 닫자. 철학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은 이제 뭐뭐였습니다? 바로 this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이제 뭐 주제문으로 나오거나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겠지. 일단 할게요. is 이거니? the replaced가 되겠죠. 수리된 배가 여전히 똑같은 배니? that 어떤 배? 꾸며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대선 안 돼요. 그 테세우스가 had sailed 과거죠. 전체적으로 had sailed 항해했던 그 배하고 똑같은 배니? 여기저기 뜯어서 고쳤으니까 부품이 바뀐 그 배가 완벽하게 부품이 바뀐 배가 그게 테세우스가 항해했던 그 배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removing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동사가 뒤에 나오거든요. might가 동사가 되니까 might not make가 동사가 되니까 동명사 주어로 갈게요. 하나의 널판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널판지를 뭐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의 이것이 가리키는 건 그 하나의 널판지가 되는 거야. 하나의 널판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해서요. 리무빙의 1번 치고요. 리플레스의 2번 치면은 동명사 동명사가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이것들이 가리키는 건 하나의 널판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마도 메이크 만 그러니까 아마도 메이커 디퍼런스 중요하지는 않을 거야. 차이가 있지는 않을 거야. 니네 책에는 차이가 있다. 차이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이 메이커 디퍼런스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알겠어요? 나는 중요하다라고 해석해요. 중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can that 그것이 여전히 be true 진짜일까? 옛날에 한때 모든 그 블랭크를 가지고 있던 자 그래서요 올부터 가로 열자. 아닌가? 아니다. 올부터 가로 열게 아니다. 모든 have replaced 교체된 거니까 have plus pp죠. 그 모든 플랭크들이 교체가 되면 이때 원스는요. 그럼 옛날에가 아니라 접속사로 갈게요. 일단 뭐뭐 하면이 낫겠다. 일단 뭐뭐 하면. 일단 그 모든 플랭크 널판지들이 교체가 되어진다면 여전히 그것도 맞는 말일까? 조금씩 하나 바뀌는 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큰 변화가 없겠지만 모든 널판지가 바뀌었을 때도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겠니?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배는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그 배는 must be 뭐뭐일 겁니다. 뭐뭐일 틀어서 합의미에 틀림없습니다. every를 쓸 거냐 or를 쓸 거냐는요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둘 다 복수지만 형태가 단수냐 복수냐인데요. 이것의 파트라고 s가 이미 있잖아. S가 있잖아. 그럼 뭘 써야 돼? O를 써야겠지. O를. 배는 하나니까는 이치로 가야겠죠. 이것에가 된 거야. 이치. 이것에 그 배의 모든 부분들의 합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었으니까 대수로 가면 되겠네요. 다시 갈게요. 몇몇 철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배는 그 합이어야만 된다고. 누구의 합? 모든 부분의 합이어야 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참이라면 그러면 As ship got pushed around during 자 끊어주세요. Around during around에서 끊어주자. 그러면 이게 참이라면 그러면 그 배가 got pushed 자 got pushed around면 이리저리 이리저리 밀쳐지다라는 표현이야. BPP니까요. 선생님 got BPP인데요. got BPP나 BPP나 똑같아. 뭐뭐하게 되다야. 그래서 여리저리 밀어지게 됐을 때 뭐하던 동안에 이것에 그 배의 항해 동안에 배는 하나니까요. 이 배의 항해 동안에 엔드 세모 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 로스트 잃어버렸는 동안에 그래서요 가프시드 갓 로스트가 되는 거야. 작은 조각들을 잃어버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것은 이미 이것은 already 이미 뭐 할 겁니다? have stopped 멈춰진 겁니다. 뭐를 멈춘 거야? being 되는 것을 멈춘 거야. The ship of stop 다음에 to 부정사 쓸 거냐 ing 쓸 거냐에 대해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얘는 위해야. 뭐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ing 쓴 거예요. 그 테세우스의 배가 되는 것을 아마 이미 멈췄을 겁니다. 만약에 그 배의 모든 합이 만약에 저기라면 배라면 모든 합이 배 그 테세우스가 배가 된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테세우스 그 배 자체가 여기저기 부서지고 다른 거로 교체됐다면 테세우스의 그 배가 아니란 얘기지. 오케이. 아, 내용이 조금 저긴데 파라도스였어. 그리스 2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한 걸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이게 난다면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 났거든요. 니네 책에선 빈칸 추론 문제로 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니야. 아니요. 왜? 일단 33번에 별표 치세요. 33번에 별표 쳐. 많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저 누구 거냐? 자, 33번에 별표 치고 위에다 적으세요. 테세우스 배의 역설. 역설이 영어로 뭐니? 파라독스. 파라독스, 그렇지. 파라독스. 테세우스의 역설이야. 이게 충청도 말로 하면은 그 배가, 이 배가 그 배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이 배가 그 배요? 조배 아니고 자 이건 무슨 문제로 나올까?
2번, 3번, 4번, 5번, 6번. 2번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면은 그나마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아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면은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은 따로예요. 2번은 하나지. 왜냐면 문장 자체가 조금 길잖아요. 됐지? 자, 그 정도만 보고 문법만 볼게요. 일단 2번 문장에서요. 2번 문장에서 헤드 캐리드 밑줄 올게요. 헤드 캐리드. 데스는요. 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헤드 캐리드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돌아온 게 먼저야, 싣고 다녔던 게 먼저야. 싣고 다녔던 게 먼저가 되겠지. 그래서 헤드 캐리드 대각으로 온 거고요. 그 밑에 줄에요. 쏘 동그라미, 대 동그라미. 너무 뭐뭐해서 그래서 뭐뭐하다 할 때 우리는 쏘 대 구문을 쓰는 거고요. 요즘 봄 되더니 저렇게 저기 뭐야 오토바이나 자동차 심하게 모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거 큰일 날라고. 자. 자, 3번 문장에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필로소퍼 앞에 있는 게 복수처럼 보이긴 해. 하지만 결국은 주어는 하나야. 누가 주어야? 퀘스천이 주어가 됐지. 꾸밈을 받는 놈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퀘스천을 꾸며주고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기 때문에 그 퀘스천이 주어서 이제 쓴 거야. 이런 거 조심하세요. 수리된 배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이제 좀 적이고. 또 역시 3번 문장 밑에 보면 헤드 쉐일드 밑쪽에서 헤드 쉐일드 역시 대각으로 나왔죠. 4번 문장에서는 리무빙이라든지 리플레이스가 엔드에 묶여져 있어서 병렬 구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6번 문장에서요. have, stopped, 밑줄, stop으로 끝났기 때문에 stop 다음에 to 부정사 쓸 거냐, ing 쓸 거냐인데 ing 쓰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되는 거고 to 부정사가 나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가 되는 거야.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하는 것을 이미 멈췄을 거 아니야. 됐지? 이미 옛날에. 그러니까 ing 온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의 문법 보면은 뭐 크게 문법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뭔 게 나올 게 없고 문법 정도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영장 문제가 나오면은 3번 문장에서요. 영장 문제가 나오면은 요 부분이 조금 쓰기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의문문이죠. 여기까지. 이즈부터요. 디스 뒤에 부분부터. 수리된 배는 여전히 그 배인가? 타고 했던? 요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메이커 디퍼런스를 뭐로 해석한다 그랬어?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근데 니네 책이나 대부분 이것들은 그냥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를 만들다라고 해석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의미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33번 제목까지 다 적었지? 넘어갈게요. 34번 여기까지 찍고선 잠깐 쉬어볼까요? 34번 내용이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야야야.